예, 조용필도 하는데 마지막 무대를 하셨네요. 저는 마케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7년째 이제 경영 마케팅 쪽을 하고 있는데, 예, 다양한 직종을 거쳤습니다. 첫 직장은 롯데그룹의 배우기획이랑 광고회사에서 자리성을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99년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팀으로 자리성을 인터넷 업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삼성역에 있죠? 다음 달 자동차 보험이라는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았었고, 얼마 전까지 휴넷이라는 교육회사에서 이제 마케팅 본부를 맡았습니다. 지금 연립기술협의라는 경영 마케팅 본부를 운영하고 있죠. 역시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모두의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아주 절실하게 하루하루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생존을 모색하고 있단 말이죠. 똑같이 우리도 그런 식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도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야 될까 그 큰 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마케팅 진행되는 플로우가 보통 이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시장을 겪어서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STP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략을 나름대로 짜고요. 그런 것들을 입수해서 실제 실행을 하고요.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고 새롭게 전략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틀을 사실 따라야죠. 시장에 대한 조사 없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시장에 대해서 먼저 반등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작전을 짜야 됩니다.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작전을 짜서 실제 실험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수정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마케팅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개념만 설명을 딱 드리겠습니다. STPNPD라고 제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가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상호가 있거나 사명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워 브랜드를 만드는 게 경영 마케팅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대표적인 게 애플이 있잖아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만 애플에서 신제품을 내면 하루 전날부터 손님들이 매장 앞에 진을 칩니다. 브랜드가 파워가 있고. 그러면 파워 브랜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섯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로열티입니다. 여러분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객은 어느 만큼 충성도가 높은가요? 언제든지 다른 가게 또는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 있으면 충성도가 높은 게 아닙니다. 충성도 높은 고객들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퀄리티입니다. 우리 회사에 또는 우리 매장에, 우리 샵에, 우리 가게에 이런 퀄리티 품질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는 어소시에이션 연상입니다, 연상. 길거리에 맥도날드 그러면 떠오르는 연상들이 있으시잖아요? 정크푸드, 몸에 안 좋은 뭐 이런 부정적인 연상도 있으실 거고요. 가족들이랑 즐겁게 빠른 시간 내에 먹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연상도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연상이 부정적인 연상보다 더 많을 때 파워브랜드는 여러분의 브랜드는 어떤가?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긍정적인 연상을 더 많이 하시나요? 네 번째, 어웨어니스, 인지도입니다. 얼마나 유명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얼마나 유명한가? 우리 동네 몇 명만 아는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강남구 전체에서 알려진 유명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서울에서,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유명해져야죠. 다섯 번째는요, 독점자산입니다. 특허나 법률적인 문제, 이런 거에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독점자산입니다. 이 다섯 가지에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경영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경영 마인드죠. 품질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품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경영이라는 게 결국 아닙니다. 이런 틀을 가지고 작전을 세우셔야 됩니다. 인지도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매장을, 우리 브랜드를, 우리 가게를 유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길거리에 나가서 전단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고 광고를 내는 것도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전략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 개념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타겟팅입니다. 특정되는 시장 중에서 어디를 우리가 목표로 할 거냐. 그 다음 네 번째가 포지션입니다. 고객들의 머릿속에 우리 브랜드를 어떤 위치에 어떤 포지션에 자리 매김할 거냐.
이 STP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광고는 1950년도에 나왔던 럭키 치약, 우리나라 최초의 치약 광고. 헤드라인 비제와 똑같은 광고. 자, 저런 광고가 지금 우리 신문에 보인다면 어떠시겠어요?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요.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 럭키 치약 하나로 행복하게 따뜻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마트에 가보시면 무수히 많은 치약들이 쌓여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발향이 나는 치약 이런 것도 있고요. 치료용 질환 방지 이런 치약도 있고요. 입액 효과 이런 것들을 섞어놓은 치약도 있고요. 엄청나게 다양한 치약도 있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약 하나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행복하게 있다고 잘 살았는데 왜 지금 그렇게 많은 치약이 필요한가요? 그게 STP와 관련된 애초에 전체 고객들은 하나의 단위로 하던 고객 분류였습니다. 이가 좀 개운했으면 좋겠어. 입안이 개운했으면 좋겠어. 그런 빚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럭키 치약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10인 10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고객들이 원하는 게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 입맛에 하나하나 다 맞추고요. 근데 물리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쪼개놓고 우리는 어디에 타겟팅을 할 거냐, 어디에 전향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거냐, 이게 포지션 전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머리에 있잖아요. STP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 담고 계신 그 사업, 대장, 샵, 그리고 기업, 그 현장에 한번 접목을 시키면서 말씀을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하나 잠깐 보시죠. 맥초크림, 메인 카카오, 56과 72, 핵심은 고함량 카카오. 그래서 주 타겟은 학생입니다. 직장인들도 일하듯이 진짜 많이 먹는다고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십니까? 학생! 직장인! 잘하는 학생이 뭐할 거니까! 직장인! 학생! 학생! 정말 공부하기 더 좋을까요? 왜 저거에 링카카오? 맛있어. 둘 다 좋아하겠다. 어떤 타겟이 맞을까요? 여러분이 이 회사의 사장님이 직장인일까요? 학생일까요? 둘 다. 둘 다 하고 싶으시죠? 네. 그게 단점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다라는 건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햄버거를 파는 가게를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A라는 가게는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간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B라는 매장은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햄버거는 성공을 위해 바쁜 시간 쪼개서 일할 때 먹는 에너지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햄버거를 팔더라도 누구를 타겟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A사, B사, 햄버거 매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인테리어 분위기가 같을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을까요? 만약에 광고 모델을 섭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역시 모델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고객은요, 내 얘기를 하는 나한테 뭔가 말을 걸어주는 브랜드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겠다? 이건 빨리 우리가 콧물이 째고 나와야 됩니다. 송곳처럼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칼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쪼개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다가는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어정쩡한 브랜드였습니다. 비비안이라는 속옷에서 아시죠? 비비안 사장님이 얼마 전에 신문 인터뷰를 하셨던데 비비안이라는 브랜드도 자세히 보면요 사계별로 이렇게 세부 브랜드를 다 4위 브랜드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전문점형 고급 브랜드로 비비안을 쓰고 있고요. 대형 마트용에는 비비안 브랜드가 아니라 드로우라는 브랜드로 입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홈쇼핑용은 또 로즈버드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비안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모든 시장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쪼개서 그 시장 타겟에 맞는 브랜드로 그들에게 얘기를 걸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매경에 나왔던 신문 기사 자료입니다. 요즘 패션 산업이 계속 침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신발점만요?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사람들의, 고객들의 머릿속에 신발은 부시고 아니면 운동화, 두려워할 없었죠? 근데 그게 점점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스니커즈라는 얘기를 하고요. 여름엔 다들 또 샌들 신으시잖아요. 최근에 레인부츠 여성분들도 있는데요. 마케팅하는 입장은 시장을 자꾸 쪼개서 새로운 니즈를 자극하는 거죠. 운동화나 구두라는 커다란 걸 가지고, 커다란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전체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들을 더 쪼개고, 고객들을 더 쪼개고, 그쪽엔 고객의 입맛에 맞는 세부 브랜드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도 나오더군요. UI용 정품기가 나오고요. 브랜드용 화장품이 나오고요. UI용 정품기는 뭘까요? 정품기는 그냥 다 정품이지. 무한 정품기거든요.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UI용 정품기는요. 지금 쓰시는 선풍기 1단, 2단, 3단 있잖아요. 그 1단보다 더 아래 초미품 기능이 없어요. 누구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선풍기의 1단 왠지 센 느낌이잖아요. 유아형, 유아 전용 선풍기는 초미품이잖아요. 그런 기능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구입용 화장품은요. 보통 남성분들 화장품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부터 화장품을 처음 접하게 돼요. 밖에 나가서 계속 댄서트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핀크림 바르기도 하고 선블락을 바르기도 해요. 이때 이 남자 고객들은 우리 브랜드 고객으로 땡겨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을 자제주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 어릴 때 돋보기 놀이 하셨잖아요. 까만 먹지를 태울 때 돋보기로 초점을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초점을 흔들어 보면 어느 정도로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은 기적이 아시죠? 구매하시는 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유쾌할까요? 너무 유쾌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필요하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요즘은 기저귀 포지션이나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즘은 기저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타일 팬티로 컨셉을 잡는 거죠. 요실금 기저귀일 때는 대형마트에서도 아이들 기저귀 옆에 매대를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스타일 팬티로 포지셔닝 컨셉을 바꾸고는 어른들 속옷 옆으로 매대도 옮겼습니다. 매출이 당연히 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TP는 이런 겁니다. 누구를 타겟으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줄 건가. 같은 이런 제품을 팔더라도 누구는 팬티로 팔고 누구는 기저귀로 팔고. 동네의 분식점들이 그래서 똑같은 분식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구를 타겟으로 어떤 컨셉으로 우리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면접을 보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많죠. 채용 면접 때 잘한 게 뭔가요? 그럼 저는 뭐든지 잘합니다. 뭐든지 시켜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뭐든지 잘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신뢰가 안 가는 대답들이죠. 저는 이러이런 게 부족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최고입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기업들에서 그런 친구들을 채용을 하죠. 이런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더라도요. 여기 뭐라 그러나요? 국물에 목숨 걸었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이것도 맛있고요. 저것도 맛있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식당에 가면 메뉴가 수십 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가시던가요?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저것도 해야 되고 저거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것도 해야 되고 그냥 버려놓고 그게 아니라 나는 고객들에게 우리 고객들에게 어떤 이미지 하나를 남길 거냐 어떤 컨셉 어떤 포지션을 남길 거냐 여기에서 국물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브랜드에서 어떤 거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그걸 고객들한테 알려드려야 합니다. 자 이게 STP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가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차별화입니다. 디퍼런시에이션 차별화. 얼마 전 신문사설에 영어 마을에 몰라 이런 게 나왔더군요. 전국에 33개의 영어 마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파주에 있는 영어 마을이 있죠. 가보셨나요? 아주 근사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마치 외국의 어떤 거리에 와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주 근사하죠. 그래서 뭐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 광고 촬영이 많습니다. 그 파주 영어 마을이
퇴원하고 6년 동안 누적 적자가 410억이에요. 다른 영어 마을들은 다 할 필요가 없겠죠. 이 사설에서는 그 영어 마을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단순히 뺏기기였다. 차별화 분포 없이 뺏기기였다. 이런 사례들 많죠?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얼마 전 신문에 나왔던 헤드라인 그대로입니다. 7, 8월에 전국에서 연꽃 축제하는 것만 12개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별화 분포가 있겠습니까? 야, 저기서 연꽃으로 축제를 해? 야, 우리도 연꽃 나잖아. 우리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차별화 분포 없이 시작했던 사업들이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에 반하면 한평의 나비 축제라든지 하천의 빙어 축제가 있습니다. 나만의 독특한 포인트가 있어요. 남과 다르다는 것은 눈에 띈다는 뜻이고 그건 매력적이란 입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눈에 띄어야 사랑하고 싶다. 다르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브랜드는 죽은 브랜드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도 똑같은 경쟁사업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경쟁사업 비교해서 우리 뭐가 다른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고객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차별화는요, 고객으로 하여금 우리 브랜드를 선택하게 만드는, 선택할 이유를 만듭니다. 그 이유가 없으면 우리 브랜드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말을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조그만 디자인 관련 회사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 손에 들고 있는데, 고무라디오입니다. 고무라디오. 고무로 겉을 감싸놓으니까 방수 기능이 있는 거죠. 웬만한 데서는 떨어뜨려도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왜 목욕하거나 물놀이 할 때 뭔가 라디오 들었으면 좋겠어, 음악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들어보시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라디오를 선택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차별화의 시간입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니라 왜 우리 브랜드여야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만듭니다. 요즘은요, 책도 경기가 힘드니까 잘 안 팔리죠? 그러다 보니까 책 표지도 오히려 촌스럽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봅니다. 이게 눈에 오히려 띄는 거죠. 다들 세련되게 하다 보니 역방향, 그래서 차별하는 방향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와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와 다른 다섯 가지. 제가 어디 지나가다 모빵집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프랜차이즈 빵집과 빵집을 대결하기 위해서 우리 빵집은 이렇게 다릅니다. 다섯 가지가. 완제품 배송받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매니저 모든 빵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